4차 산업혁명하고 무인공체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항공과 교수로 부임을 했고요. 근데 제가 좀 경력이 좀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굴곡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차도 근무를 했었고, 맥스터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그 하드드라이브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해봤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이제 무인항공기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뭐한7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또 많이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카이스트에서 그 KI에서 필드로버 센터를 그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 연구한 게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좀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지능형 무인기 특화 연구실을 맡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민간 무인기 안전을 위한 기술 연구단을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다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책임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이 이렇게 그 자동차, 또잘안 보이지만 드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랑 드론이 두 개를 거의 동시에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연구의 어떤 뭐 이력이라 할수 있는 건데요. 제가 좀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 제가 뭐 50도 안 됐습니다만, 25년 동안 무인항공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부터는 버클리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핫하게 뜨던 무인항공기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까지 있었고요. 이때는 제가 맥스터에 있었는데요. 그 주말마다 자비를 들여서 가서 연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연구를 안 하고 골프를 쳤으면 지금쯤 미국에 있었을 텐데, 괜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저기 논문도 쓰고 하는 바람에 또 카이스트 받아주셔가지고 또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한국에 부임해서는 이제 그때 했던 연구들 많이 이제 다시 또 리부팅을 해가지고 한국에 시작을 했고, 또그 카이랑 뭐 무인 전투기, 뭐 다중 소형 무인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이제 보시면은 그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드론이 안 보이시죠? 드론은 원래 무인기인데, 요즘 말하는 드론은 프로펠러 네개 달린 게 드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3년부터 드디어 이 프로펠러 네개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2010년부터 좀 들여다봤었는데 이게 좀잘 발전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학교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택배 무인기 시연을 요 바로 앞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16년 작년에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서머 다보스 텐진에서 했던 거에서 그 조종사 로봇 개념으로 선보여서 또 많이 또 주목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최근에 여러 대 무인기 동시에 날리는 그런 연구를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인차 연구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6년도에 그 달파 얼반 챌린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알아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못하게 됐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무인자동차 연구를 시작을 해서 그 대회를 시작을 해서 2009년, 2012년, 13년 몇번 나가서 이상하게 저희는 상을 못 받아요. 저희는 연습 때 제일 잘하는 팀이거든요. 연습 때 그래서 다 시상권이라고 한다는데 꼭 당일날 뭐가 생깁니다. 이게 저희는 아무래도 기술의 어떤 첨단성을 위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대회에서 요구하는 좀 그런 그 어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대회를 한다면 그런 걸 조심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 맵을 보여드린다면 UAV, UGV, 로보틱스 세 가지의 삼각축으로 해서 각각의 연구의 시너지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건 뭘 처음 지었을 때 부총리 오셨을 때, 공총리 오셨을 때 저희가 그 실내 시연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또그전 미래부 장관님, 추 장관님 때도 시연을 해드렸고, 여기 사진 한번 빼먹었는데, 그때 여긴 그때 그, 또전 총리님도 오셔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요즘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너도 떠드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퀄리피케이션이 뭐냐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뭐 저도 뭐 풀리 퀄리파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KI 쪽에서 이제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하는 게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서머 다보스에 초청받아가지고 이 무인 로봇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선보인 다음에, 그다음부터 좀 세계경제포럼과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글로벌 퓨처 카운실 멤버가 돼가지고 지금 다름이 아닌 그 AI 로보틱스 분과로 지금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1년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할것 같습니다. 이번엔 지난달에 있었던 그, 벌써 지난달이죠. 6월달에 있었던 그, 세계경제포럼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맵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 맵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작년에 2016년 1월에 서머 다보스가 아니 겨울 다보스 진짜 다보스가 저기 스위스에 있는 휴양지 도시인데요. 거기서 그 다보스 프로그램 하면서 그때 주창된 개념이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1, 2, 3차 동력이 산업혁명이 이제 동력, 대량 생산, 전산화. 근데 여기만 전산은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고 이제 숫자 계산하는 넘버 크런칭 하는 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한다. 컴퓨터를 한다면은 4차 산업혁명도 이제 AI 로보틱스. 그다음에 또 뭐 바이오 3D 프린팅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 이제 비가역적 단절적 산업 발전성을 지칭하는 건데 이제 여기 가장 키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했는데 뭐가 문제냐 좋아진 거 아니냐 사실 저희가 1차 혁명 통해서 증기 엔진 증기 기관을 쓰고 이렇게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뭐가 불만이냐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고만 보여졌던 이 복잡한 인지 판단까지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 우려 기대가 대두되면서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남은 게 뭐냐?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더스 4.5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정부가 2011년에 제안한 기술인데 독일이 이제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강국인데 선진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경쟁력이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유연한 생산 같은 걸 하자. 이런 식으로 제조한 그 격분법이 있는데 여기 인더스트리 4 이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4, 인더스트리 4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하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발전시키자는 건 사실 좀 약간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나온 얘기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조건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추후에 좀, 이거를 어떻게 기술의 도입을 지연시켜야 되냐, 통제해야 되냐, 이런 식에 대한 그 화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좋은 도깨비병망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문제가 있고요. 이거 갖고 있는 부작용을 좀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그 말씀드린 AI 로보틱스 그 중간에 서 있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이번 제 여름 서머 다보스 때 발표했던 트랜스포메이션 맵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만든 맵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걸 누르시면 인터랙티브 맵이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연결된 기술이 쫙쫙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개 밸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머신 러닝, 그다음에 휴먼 인헨스먼트, 머신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코디네이션, 코퍼레이션이 들어 있고요. 로봇의 워크. 이것도 문제죠. 로봇이 이제 일을 하니까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문제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오토노머스 트랜스포테이션 드론, 무인이동체 기술이 여기 다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틱스 앤 밸류, 로봇이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최근에 어저께도 이 정도의 유사 빨라요. 어저께 보니까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넌 공산당이 좋니? 동산당이 싫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중국답게 폐쇄해버렸어요. 사이트를. 건방지게 인공지능이. 그래서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잘린 인공지능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 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인공지능이 있는데 좀 이렇게 이상하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상한 걸 픽업을 해가지고 그 뭐 완전히 그 여성 혐오주의자, 뭐 인종 혐오주의자가 돼버려가지고 뭐 누구는 뭐 거의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꺼버렸어요. 그것도.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런 걸 배우기 아직까지는 이게 나오는 글자들만 나오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자기의 의지를 관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한다면 정말 인공지능이 생각을 해서 정말 죽여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지를 실현시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각종 그 공상과학의 영화에 튀어나오는 주제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글로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 아시모프 책도 그런 책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뭐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AI는 없어요. 그 정도의 그 강력한 자아의식을 갖고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AI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의 근데 미리 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 경제포럼에 가서 회의를 하면요. 저희 워킹그룹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 얘기들이에요. 네, 이 얘기랑 이 얘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잘 되고 있고 되니까 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제 주로 기술 발전의 문제들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되죠.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뺏어가는 문제, 또 로봇이 이상한 기능을 픽업을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로봇이 그 윤리를 습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조차도 저희가 다 동일하게 그 동의하는 윤리가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 저희가 시급지가 않죠. 전쟁을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다우 셜 나 킬이라는 게 십계명에도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 가면은 죽이고 어디 가면 안 죽이고 어떨 때는 죽이고 어떨 때 안 죽이고 이런 식의 논리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인간수로도 해결 못하는 논리의 모순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로봇이 배우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연구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이동체를 정해서 북한체 말씀드리면요. 무인이동체는 제가 감히 제가 만든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글 한번 서칭해보세요. 이게 unmanned vehicle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하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무인 무인 이게 영어는 unmanned vehicle인데 un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ground vehicle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UXV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무인동체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표준화가 됐는데요. 이제 이건 이 무인이라는 건 사람이 안 타는 건데 꼭 사람이 안 탈 필요는 없고요. 무인차는 사람이 타죠. 다만 조종, 운전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인이라는 거는 사람이 탑승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냐 마느냐, 통제를 하냐 마느냐의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것도 벌써 다 시연을 하고 이게 하도 착륙을 잘해가지고요. 사실 여기가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의 이 무인전투기가 하도 착륙을 너무 잘해가지고 일정한 데만 찍는 거예요. 사람은 내리기 어려운데 계속 똑같은 면치에서 거기가 포장이 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랜덤 베리어블 넘버를 랜드 넘버를 불러가지고 좀 앞뒤로 움직여라. 너 패겠다. 근데 사람은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니저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어렵지 않나 그랬더니 뭐 사람한테 어려운 게 맞는데 이 기계한테는 watching paint dry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은 페인트 치라고 말을 보면은 살 마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게 마르죠. 이렇게 그만큼 느리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기서 이게 이런 컴퓨터가 추가된 이런 비행기, 자동차, 배, 그다음 최근에 또 많이 하는 이런 또 잠수정,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하는 이런 그 로봇 계열도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매물로 나왔었는데 구글이 갖고 있다가 독립해졌다가 구글이 갖고 있다가 최근에 팔아가지고 그 일본 회사가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가져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본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하겠죠. 지능형. 제가 요거 이 영화 아세요? 우리나라가 나오는 그 무인 전투기. 우리나라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데 그 이 무인 전투기의 이 파일럿, 지능형 파일럿이 사람한테 말대꾸를 합니다.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제가 백장을 갖고 왔는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원래 30분 돼 있었는데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 배. 요거는 저기 김재현 교수님도 앉아 계시고 무인선에 배 가십니다만 요건 또 새로 나온 개념인데 배를 완전히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배가 외항으로 나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내려버리고 자동 수상을 시키고 쭉 가요. 그 다음에 그 목적한 그 항구 근처에 가면은 그 도항 그 배 끌어주는 사람 그냥 도선사가 배를 끌고 가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닫혀 있기 때문에 해적이 딱 올라가서 손들어 그래봐 손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 전체를 뭐 끌고 갈 것도 배를 못 끌고 가지 큰 거 어떻게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적을 퇴치하는 데 좋고 또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도 몇십 명 배를 탈 텐데 이제 사람이 배를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무인이동체 기술은 주로 사람이 이렇게 없어지는 분야인데 하나 예외가 있긴 있어요. 무인항공기인데요. 무인항공기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지상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쪽은 그렇게 그 일자리 뺏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자동차라든가 이 선박 쪽은 좀 이게 실제로 될 경우에는 심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백악관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무인 자동차가 나올 경우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동원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일자리가 줄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들이 딴 데 가서 일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10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100년 전에 그 마부들을 걱정을 저희가 안 하잖아요. 차가 나와가지고 마부들이 불쌍하다. 뭐 그런 뭐 마부의 말에 물 주는 사람들, 뭐 염을 주는 사람들, 마국간 운영자 불쌍해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100년 지나면 우리들 보고서 운전사들이 불쌍하다 생각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저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조합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전환 트랜지션을 잘 핸들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좀 그런 준비는 약하죠. 이 다양한 그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보여드린 거지만 이 에어버스 항공기 쪽에서는 아주 굴지의 보잉과 성벽을 이루는 에어버스사도 이 미래의 비행체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제기도 좀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구글차, 또 이 중국에 또 오늘 제가 한 수십 번 얘기할 DJI 그 회사에 또 소형 드론도 많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드론은 좀 이제 빨빨 뛰어나오겠지만 드론은 원래 이제 그 무인 항공기 사람이 안 타는 항공기는
여러 가지 사람이 하기에 버거운 임무들을 잘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군용으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이유는 군용에서 잘 쓰고 있으니까가 아니고 군에서 쓰는 것이 저희 민간에게 넘어오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 모든 게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무인항공기 사람이 안 타는 비행기인데 최근에는 사람이가 안 찍고 조종사가 안 타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저희가 비행기를 탔더니 조종사는 없고 우리만 타고 있더라. 는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불안하시죠? 불안해요. 근데 요즘에 전철 보시면은 새로 지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나아지고 있긴 한데 인천에 있는 경전철 같은 것들은 새로 지은 것들은 그 기관사라고 그러잖아요. 차장이 없어요. 네. 그냥 갑니다. 혼자서. 물론 사고 가끔 나긴 하는데 그게 자꾸 나아지고 있고요. 당장 뭐 인천공항에 있는 그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 국제 터미널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램의 그 조종사, 운전사가 없어요. 그 옛날에 50년 전에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었겠죠.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지금은 가능한 것 같지. 또 50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이 야, 지금도 비행기를 사람이 조종하냐? 라는 그런 식의 개념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론은 결국 말씀드리면 이제 무인항공기의 별명이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드론, 숯벌, 예, 소리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RPA라는 건데요. 리모틀리 파일럿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원격으로 통제하는 거. 사람이 안 타고, 조종사가 안 타고 있던데 그 조종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통신으로 지상에, 아니면 딴 데에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RPA를 중심으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징은 사람이 안 타니까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오래 날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자동 비행 장치입니다. 특히 GPS. GPS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무인항공기가 잘 날아다닌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항공기라는 거는 어디를 빨리 날아가는 데는 장점이 있는데 좀 무거운 거를 많이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송기로를 쓰긴 씁니다만 좀 급하고 비싼 것들을 주로 날리고 그런 게 아닌 것들을 이제 그 철도라든가 그 항만, 그 수상을 이용을 하죠. 해양 수상을 이용하는데요. 정찰용 무인기, 이제 중요한 카메라를 싣고 다니는 게 있고 최근에는 공군용 무인기, 또 수송용이지만 이제 급하게 어디를 싣고 나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수옥정. 우리나라는 이걸로 많이 시작했는데 방제 헬리콥터, 요즘에 이런 특수형 형태, 또 취미용 무인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공격용. 이 공격용 무인기입니다. 사람을 이 교탁 같은 이런 데 넣고 조종을 하는. 예전에 이제 전자기술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 당시에 나왔던 그 기계 자이로스코프 유압 공압을 이용한 장치였는데 지금 당연히 이렇게 안 하고요. 이 파이어니어 UAV 이게 이제 무인기 근대 무인기의 쌍벽을 이루는 두 개의 무인기인데 이거는 중소형 무인기가 표준이 됐고요. 이건 이제 중대형 무인기 표준이 됐는데 중차 두 번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엠버라는 무인기인데 미국도 프로그램하다 망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쿨라라는 무인기 프로그램을 80년대 거의 해먹은 다음에 좀 돈이 남아가지고서 여기도 이제 프로그램을 해먹은 다음에 이제 또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좀 돈 남은 거죠. 긁어다가 누굴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차고에서 만들었어요. 무인기를. 이번에 그 정재승 교수님도 그 알쓸 신잡 보시니까 차고 얘기하시죠. 저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은 차고가 있구나. 차고가 없어서 문제인데 이걸 차고에서 만들었어요. 무인기를. 차고를 떡서 만들어가지고 이 무인기의 기술을 테크 트랜스퍼를 했는데 어떠 했냐면은 제너럴 아토믹스. 이 회사가 이름이 좀 이상하죠? 원래 군사에서 이름이 좀 원래 이상해요. 제너럴 다이나믹스, 뭐, 유나이티드 시스템, 그래서 좀 이렇게 모호한데, 이 회사는 진짜로 아토믹스,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신성능 능력을 찾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도 원자는 그 얘기 많은데, 이 회사가 미국도 이제 원자를 줄이니까 신성능 능력을 찾아가지고서 이 무인기를 받아다가 시작한 게 프레터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의 무인기의 어떤 경향을 완전히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고요. 현재 그 어떤 무인기 계보인데요. 이렇게 공격용으로 시작을 해서 기만기로 쓰다가 이제 90년대 넘어와서 똑같은 무인기를 요거 이제 요 다음 버전이죠. 리퍼 무인기를 민간용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프로펠러 달린 무인기도 이렇게 로터 달린 무인기도 이렇게 수송기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뜬금없이 들어온 게 이 멀티로터 드론이죠. 이건 사실 요거는 진짜 뜬금없는 거예요. 계보가 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드론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무인항공기 운영 개념은 조종사가 타야 되는데 조종사가 안 타고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조종사가 여기 위에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이 통신을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그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통신으로 그 비행기 형태를 받아보고 명령을 전달을 해주는데 정말 조종을 막 하진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제 좀 상위 레벨이라고 하죠. 명령 뭐 속도 얼마로 해라 여기 고도 얼마로 해라 방향 어디로 해라 이런 걸 다 다이얼 돌리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작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중계위성, GPS위성, 뭐 이런 거 해갖고, 민간무인기는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통신, 이 관제. 왜냐하면 다른 비행기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관제 기능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 서포팅 하는 장치들이 있고, 우회항공기는 또 이제 또 주체를 보시면 군용, 민수용, 고정기, 회전기, 복합형, 항공기 개발한 틸트로터, 그 다음에 이제 중량별로 보시면 북토부 규제, 우리가 무게를 자르는데요. 12kg, 15에서 20kg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아요. 12kg, 150kg 이렇게 자릅니다. 이제 무인항공기 이렇게 다르고, 동력원으로는 이제 전동, 원래 항공기는 전통적으로 엔진을 썼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이 배터리 쪽으로 또, 사실 배터리를 쓰므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드론 시대가 또 열린 거라 볼 수가 있죠. 이건 좀 표가 복잡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하여튼 무인항공기의 어떤 분류를 보시면은 그 우선 수송 조정, 안정화, 경로점 비행, 임무 수준, 지능형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인공지능을 못 피해 갖고 당연히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지적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나온 것 같이 이 지능형 무인기 쪽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는 안 쓰고 있어요. 무인자동차 쪽이 훨씬 이쪽의 개념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같은 원래 연구자들은 이쪽을 많이 하죠. 여기를 하고 최근에 이쪽을 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지능형 무인기가 언제 나올까 싶었는데 결국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군용 무인기를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민간 무인기를 귀찮게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민간 무인기 완전 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이 이제 로드맵입니다. 2020년까지. 이게 재밌는 게요. 저희 항공 쪽에서 열심히 보는 그 틸그룹에서, 틸그룹이라는 그 컨설팅 그룹에서 해마다 요맘때 무인항공기의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영어로 뭐 읽어보시면은 2013년만 하더라도 민간 무인기의 시대가 열릴 것이냐? 에이, 잘 몰라. 그러다가 2013년을 보니까 슬슬 뭐가 열릴 것 같다. 그러시고 2015년부터는 갑자기 열린다. 이렇게 컨설트 보고서를 쓰면은 그 사람은 잘라야죠. 컨설팅을 그 회사에서. 이거 10년짜리 보고서거든요. 이거를 보고서 대기업 총수들이, 우리 뭐 할까? 자꾸 다, 이거 뭐, 무인기가 안 뜨는데요? 그랬으면 이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2013년, 불과 4년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1년 사이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2016년부터는 아예 민간 무인기용으로 보고서를 따로 발간하고 있어요. 2,000달러예요, 이 보고서가. 제가 한 번 더 사거든요. 저희 과제 때문에. 저도 이 세 권은 환불을 요청해야 됩니다. 환불. 이렇게 틀린 거를 달면 어떡하냐. 200만 원 곱하기 3 해야 돼. 100만 원 내놔라. 그래서 보시면 막 이걸 하다가 결국은.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말 혁신은, 진정한 혁신은 아무도 모를 때 저희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밥만 먹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못 맞추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때문에 혼자서 그 영어로 싱글 핸디들리 이 사람 혼자서 이 무인기 시장을 갈아엎은 거야. 이게 누구냐면은 프랭크 왕, 왕타오라고 그 홍콩과기대 전자학과 출신 학생인데 이 학생이 그 DJI 드론을 만들어가지고서 이거를 민간에다가 뿌려버리면서 소형 드론도 쓸만하네. 라는 이런 식의 시장을 열게 된 겁니다. 이분이 DJI의 회장님이세요. 샤오 제샹 리라고 제가 쓸데없는 자랑을 하면 저희 연구실 선배님이세요. 버클리 때. 거기서 좀 한 달에 걸려서 알게 됐는데요. 요게 이분이 저희 카이스트에 왔었어요. 여기 KI 건물에 2014년에 와가지고 토크를 하셨는데, 이게 엔지니어링 395X라고 하는 그 동네에, 우리 학교로 치면, 저희 학교로 치면은 캡스톤 디자인 클래스인데, 차이가 하나 뭐냐면요. 이거를 하면 무조건 창업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창업을 해가지고서 해야 되기 해서 그 프랭크 그 왕이 이 과목을 두 번이나 듣고서 무인 헬리콥터 제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사업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들면서 돈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 교수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분의 와이프가 참고로 그 버클리 수학과 박사신데 그분이 그 구골이라는 회사 이름을 채가둔 바람에 구글이 된 거예요. 구글이 원래 구글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누가 구글을 채갔더라고 그래서 망했다 해서 구글로 지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렇게 세상이 좁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 와이프가 구글이라는 회사를 채갔는데 이분 사진 찍었네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게. 대신 10%만 내놔. 그랬더니 학생이 교수님 10%쯤이야. 딱 드렸거든요. 지금 회사 자산이 15조 원이에요. 지금 이분이 15조 원 곱하기 0.1 해보시면 이분 자산이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좀 행색이 좀 남루하시다가 작년에 뵀더니 또 이렇게 싹 멋져지시더라고요. 저는 자꾸 망가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되게 험플하시고 되게 착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 뭐가 됐냐면은 엔젤 투자가가 돼가지고 학교에다 돈을 줘요. 딱 돈을 주고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인데 돈을 주면 딱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버클리에도 가시는데 버클리가 완전히 그 국빈이죠, 국빈. 오늘은 또 얼마를 들고 오실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훌륭한 성공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날로 먹은 게 아니고 DJI 드론에는 모터가 4개 들어가잖아요. 그 모터를 만드는데 이 모터가 4개가 일정해야지 똑바로 뜨지. 모터가 4개가 조금씩 닳으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모터를 정밀하게 코일을 감아주는 거를 이분이 만드는 회사, 이분은 로봇 공학자고 IEEE 펠로우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자기가 만든 로봇이 그 코일을 감아줘요. 그래서 굉장히 일정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10%를 날로 먹은 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DJI가 거의 무인기 역사를 바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인기가 발전하고 있고 저희 이제 리서처니까 연구자로 볼 때는 이제 90년대에는 모델링의 컨트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무슨 여러 가지 고등적인 기능 2010년대 들어와서는 멀티 에이전트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에 나오는 거 드론 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희한한 드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이 분야 25년 있으니까 퍼스펙트가 생겼는데 이제 예전에 이런 엄청나게 큰 하드웨어를 썼는데 이게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커야 되니까 이런 큰 드론을 썼어요. 헬리콥터 드론. 그러다가 이 하드웨어가 작아지니까 다시 이런 소형 드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 드론으로. 그래서 이제 요만한 보드에 다 들어있는 거죠. 좀 있으면 이 칩이 나올 것 같아요. 칩. 최근에 지난주에 그 CBPR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AI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제 손톱, 새끼손톱만한 칩으로 그 엔비디아가 자랑해야 하는 그 드라이브 PX2 컴퓨터. 그 컴퓨터가 제 맥북 컴퓨터에 뭐 200대 역할을 한다는데 그거에 한 성능의 5분의 1 정도 되는 그 칩을 또 만들어냈어요. 인텔 쪽, 인텔 자회사가. 그런 거 몇 개 쓰면 되는데 그 칩이 실제로 DJI 스파크에 들어가 있어요. DJI 스파크는 최신 드론인데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하고 손짓을 하면 이렇게 손짓을 명령을 드리고 저 아직 무서워서 안 해봤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손을 내면 손바닥을 이게 내린대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고수준의 이 영상 처리 기술이 거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장난감에도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장난감에 이제 이런 그 예전에 그 RC 영차를 보시면 이제 조종하다 부딪히고 그러는데 이제 피해 다니는 것들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DJI 드론을 보시면요 특이한 거는 이 전자공학 기술 칩이 작아지고 GPS가 개발이 되고 이런 CPU 이게 또 스마트폰과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거 안 보여드리고 자 고성능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랑 리튬 배터리랑 뭐 그런 게 들어있는 디바이스가 뭐냐 그러면 스마트폰이라 하시겠죠. 근데 이 드론도 그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PU, GPU 칩, 그 다음에 GPS 칩, 그 다음에 고성능 자석. 이게 사실 자동차 쪽에서 온 건데 자석이랑 리튬 배터리, 카메라 이런 게 합쳐져 나온 게 드론입니다. 사실 그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안 만들었으면 이게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도 한 10년 전에 어느 업체가 저한테 오더니 아 교수님 우리도 뭐 드론 장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 저도 하고 싶은데. 이런 센서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센서들이 수만 원도 안 해요. 그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센서들 때문에 DJI가 그런 걸 쓰는 거죠. 이게 결합이 됐는데 이 흥미로운 건 이게 DJI 팬텀 2고 이 발매된 게 2013년 12월이에요. 그다음에 팬텀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그다음에 매빅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파크 나오고 이게 지금 막 정신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뭐 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인항공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하늘은 하나로 보이는데 실제로 하늘에 공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웨이라는 것도 있어서 항로가 따라가는 길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복잡해요. 우리나라는 군 쪽이 거의 전체 하늘의 한 90%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만 이렇게 튀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고 일본, 중국이 그런 식인데요. 거기에 이제 민간 항로에서 이 무인항공기가 앞으로 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차트 그런 걸 개념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국토부 단장을 맡고 있는 그 과제가 이쪽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00피트 미만의 요즘 많이 얘기하는 새로운 드론, 이 드론을 개발하는 과제가 또 이제 또 적어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라는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이게 주관기관이 키아스트, 거의 카이성이 비슷한데, A라임 바뀌었는데, 그 한국 그 항공안전원이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여기 그 건설환경과 윤은진 교수님께서 또 최부 책임자로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가 여기도 저희가 하고 여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스카이 비긴즈 위드 카이스트 들으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아직 무주공산이에요. 근데 아직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를 지금 또 미국에서 또 한다고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열심히 회의를 해서 나사 이분이 참 훌륭하신데
신지원 박사님이라고 그 나사의 부국장이에요. 그 항행, 나사가 이제 항공과 우주가 있는데 항공, 항행 쪽에 세컨,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높죠. 네,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높으신 분이고 이 사람이 그 UAS, NAS 과제의 그 2인자고 요 분이 그 UTM 과제의 최고고 여기 관항과 윤현진 교수님 계속 네,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미국은 이 군용 무인기를 민간용으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하려면 안 돼요. 군 쪽에서 이걸 안 줍니다. 왜냐하면 군사 기밀이라고. 여기도 기밀이 많은데 그래도 주긴 주거든요. 이제 아이케온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이게 룰이 나오면요 가는 거죠. 룰이 나오면 간다. 룰이 언제 나오냐? 2018년 내년이죠. 내년 3월에까지 어떻게 민간 항공기를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내릴 거를 다 룰을 만들어 놓으면 2018년 가을부터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해서 21년부터 이거를 공포해서 23년까지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 무인기가 내리는 거를 보시는 날이 아주 빠르면 21년 이후, 예, 더 드리면 23년 이후에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예,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저희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방부 지금 바꿨어요. 미래부 찍고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래서 바꿨는데 국방부가 과제를 많이 했는데 최근 저도 확실히 피부로 느끼는 게 국방부 쪽 무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확실히 기술이 이제 산업부라든지 산업 민간 쪽으로 넘어와 있고 국토부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무인기를 열심히 밀다가 약간 실기했어요. 산업부가 커다란 무인기가 뜰 줄 알고 그쪽만 계속 밀다가 갑자기 드론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놓쳐버렸어요. 예. 근데 이쪽이 워낙 중국이 세게 밀고 들어와서 산업부는 사실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서 우리가 소형 드론 시장에 들어가는 건 너무 늦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할 필요 없겠죠. 예전에 우리가 놓친 거 아쉽긴 한데 다 할 필요 없고 다른 걸 또 해야겠죠. 역량을 모아다가. 이제 이쪽 연차를 보시면요. 그 90년대 무인기를 개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군용으로 쓰였다면 2000년대부터 아까 보던 그 차트랑 비슷한데 여기 우리나라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이걸 또 다시 좀 제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희 카이스트가 용감하게 2011년 12월에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보급 기반 과제를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항공과에서 해가지고서 같이 교수님들 우르르 가갖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용감하게 상업용의 뜻도 몰랐어요. 일단은 그 커머셜이죠, 커머셜. 근데 사실 민간 드론은 이제 시빌 드론인데 그 시빌의 뜻은 두 개예요. 정말 민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공공용 드론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모호한데 이건 이제 커머셜 드론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팔 수 있는 드론. 이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딱 시작을 했는데 재미있게 틀어진 게 2012년 2월 14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그 무인 항공기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자라고 서명을 했어요. 이거 6조 원을 말로 투자를 했는데 6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받아가지고 예타를 세 번이나 했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세 번 동안.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공자님 말씀 너무 빨리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돼야 되는데 참고로 저희를 밀고 지나간 세 개의 과제가 그 민간 소형 헬리콥터 과제, 그 다음에 중형 위성 과제, 그 다음에 달 탐사 과제 세 개가 열 밀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밀고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과제가 떨어진 다음에 좀 의기소침하다가 그래도 민간 무인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저희가 기본 조성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 과제 1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 후속 과제 및 저희가 그때 제가 이때 하도 제가 국토부한테 좀 솔직히 좀 더 국토부 분이 오셨나 이게 국토부를 안 계신 것 같은데 국토부한테 하도가 뒤어가지고요. 나 국토부를 안 해 그러고서 이제 좀 미래부로 가야겠다. 그래서 미래부에 제가 2014년 1월에 갔어요. 소형 무인기 연구를 하자 했더니 그걸 왜 해요 그러는 거예요. 소형 무인기 어떻습니까? 요즘 그 얘기하시면 믿으시겠어요? 드론 어떻습냐고 보면 제가 그분의 실명 안 밝히겠습니다만 뭐 그분도 그 시대의 산물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분도 아이 뭐 왜 하냐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과제를 뒤집어서 대형 무인기 과제로 가자. 그래서 이 과제 이렇게 온 거예요. 일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국토부랑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보시면 팬텀2가 이때 나왔어요. 팬텀2가 제가 팬텀2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때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어떻습냐 했는데 이 팬텀2가 정말 의미가 있는 드론이 나왔고 누구나 여기 있는 분들요 아무나 팬텀2를 날리시면은 5분 내에 마스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도 헬리콥터를 시작했는데요. 진짜 많이 깨부셔야 배웠습니다. 그럼 와이프가 구박하겠죠. 어땠을 거냐 하면서 이제 막 구박을 할 텐데 이거는 딱 5분 만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할 거죠. 이렇게 막 계속 나온다. 이렇게. 그동안에 저희는 기획을 열심히 했어요. 이동안 이제.
이제 이게 다섯 개 나올 동안에 저희 이제 이때 기획을 처음 시작을 하고 2년 동안 상영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착수회를 해서 이제 뭘 해보려고 이제 저희가 3000년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에 이쪽은 이제 평정이 돼버린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이 얘기 써먹으려고 제가 미리 좀 밑밥을 까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획이 정부가 물론 큰 돈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정부가 예타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런 아주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업에게 맞는 모델이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 이제 요즘에 이건 한 3주 전,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했던 국토부에서 했던 그 민간 무인기의 어떤 실용화, 소형 무인기 실용화 얘기인데 이제 뭐 공역을 잘라가지고서 드론 하이를 만들겠다. 요 위는 이제 제가 하는 과제 쪽이고, 여기는 저고도 과제, 그 UTM, KUTM 과제고, 이렇게 되고 있고, 도심에 드론이 날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문제죠. 이게 도심에 드론이 날아도 괜찮을까? 이게 어떤 안보 문제, 또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이런 저희 카이스트가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선제적인, 선구적 연구를 하는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 가을부터 이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동체 사업이라는 걸 저희끼리 저희 앉아 계신 김지한 교수님, 또 최할린 교수님, 또 이진 교수님이 네 명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또 이상혁 원장님께서 큰 미션을 주셔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갔어요. 그래서 이걸 뽑아서 나온 결과를 제가 이제 14년 1월에 미래부에 들이댔더니 미래부가 필요 없다 그래갖고서 이제 야적이 난 거죠 이거 제가. 그래서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커다란 무인기 쪽으로 가져가자 해서 이 과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좀 수행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제가 덕분에 저희가 ICAO에 가서 우리나라도 무인기를 하고 있다. 나사랑도 얘기해서 우리도 무인기를 하고 있다. 국제연합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제에 해당하는 게 일본에 없어요. 중국에도 없어요. 우리 아시아권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무인기를 열심히 하는 데가.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이라기도 꼬박없고 아예 과제도 없고 뭐 싱가포르는 열심히 해요. 싱가포르는 열심히 하는데 싱가포르 나라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아시아권에서 미국과 유럽과 같이 협의하는 그런 회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민항공기 쪽을 좀 더 보시면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 해킹 문제. 그 얘기 다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가 치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항공기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제권만 어떻게 저희가 잘 그 진짜인 척을 하면은 이걸 따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과제에서는 처음부터 이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희 학교의 그 강병원 교수님, 전에 정보보호대학원에 계시던 지금 전산과에 계시는 강병원 교수님께서 이쪽 보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과제가 도출이 돼갖고 제가 총 300억 과제로 시작을 했어요. 다부처 과제인데 다부처 과제는 거의 처음 열린 과제 중에 하나고요. 미래부, 당시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무인기 인증 개발을 하고 있고 미래부에서는 이제 통신체계, 보안체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에서는 무인선, 무인기를 같이 통합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제의 어떤 그 얼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부처 과제를 해보니까 이게 유행이 됐어요. 이제 다부처가 되고 특히 미래부랑 같이 하면 이게 좀 발언권이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부처 과제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을 잘할 수가 있고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위원님 계십니다만 이게 셋이 하나 혼자 하나 무조건 3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들어가면 손해죠. 그러니까 근데 둘은 다라고 보기 그렇잖아요. 그건 이지 다가 아니니까 다는 최소 셋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관당 100억 정도가 되니까 원래 300억을 할 기관 혼자 가면 300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부처가 가면은 좀 이게 좀 뭐 리니어하게 뭐 세 개만 900억이 되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좀 예산이 협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기관끼리 또 싸워요 이게 또 이게 제로섬 게임이 정말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300억 내 한정되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300억으로 정해져도 예산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예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인이동체 과제가 유행이 돼가지고 원래 그 가장 훌륭한 찬사는 모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이 과제를 흉내낸 과제가 나왔어요. 미래부에서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과제라고 해서 모 기관이 400억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열심히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과제 얘기인데 저희 과제는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인하이트 운영 기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시스템도 열심히 이제 운영 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 그다음에 실용화 기술 연구. 아까 그런 과제도 같이 나와서 저희랑 같이 가면 좋은데 따로 가요. 우리나라는 항상 이게 문제인데 같은 걸 하도 같이 안 해요. 어느 동네에 가시면은 저기 강원도 저희 와이프랑 같이 잘 가는 그 화로구이 집이 있는데 다 원조예요. 이 집이 원조고 저 집도 원조고 다 원조. 서로 원조라고 다 우기는데 둘 다 따로 놀죠.
저희 좀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고 리소스도 굉장히 부족한 나라인데 이걸 또 다 따로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구가 있으면은 같이 통섭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로 없어요. 사실 이게 번거로운 과제죠. 저희 학생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저희도 랩도 그런데 제안서를 쓰면요. 쫙 나눠요. 1, 2, 3 나는데 너스와 너스와 너스 한 다음에 네, 통합 기능이 좋지 않은 아래 한 글을 이용해서 통합을 막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을 해서 무조건 내면은 평가 그렇죠. 서로 따로 놓은 것 같다. 저도 평가 가면요. 눈에 그렇게 여러 기관이 들어오면은 아, 이 제안 과제용 수행이 따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 실제로 이게 번거로운 절차인데요. 이 IKEA 회의만 하더라도 워킹그룹이 7개인데 인터그룹이라서 서로 열심히 얘기를 해요.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런 부족한 리소스를 좀 제발 같이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 이제 이 과제를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짜리를 하고 있고 1세부에서는 이제 인프라 구축 및 시험, 2세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해 갖고 왜 보여드리냐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연구에 오토메이션, 오토노머스 트랜스포테이션이가 있는데 거기 핵심 주제 하나 들어온 정도 자율주행차인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과제를 먼저 기획을 해서 많이 좀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저도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저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과제를 선도적으로 끌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프라 구축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룰을 만드는 건데 IKEA가 만들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같이 가서 룰을 만들고 또 국내에 도입하는 것도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구축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는 이게 물론 항공 인프라 굉장히 비싸죠. 공항 같은 건 뭐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수백조 원이 들어갈 텐데 저는 그 정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300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도 이제 구축 인프라 보시면 이제 요 비행기를 한 대 사고요. 요거는 무인기예요. 사람이 탈 수도 있는데 유무인 겸용기고 요거는 그냥 유인기로 사고요. 5억 원. 그다음에 아까 저 여기 들어오시는데 보이는 그 차 아마 차 못 보셨을 거예요. 요 차 제가 갖다 놨는데 여기가 이 지상 통제형 차량을 3.3억 원 해서 이제 세 대를 사고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해서 저희 이 무인 항공기 연구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통합점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이 들어있는 파트너가 한서대고 한서대에서 이제 이 드론을 열심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많은 게 이 공역 자체가 군용 공역이에요. 그래서 군한테 맨날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해미 근처에 또 뭐 시험장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다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제한적이나마 이제 무인과 무인기가 나란히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애트리의 안재영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통신장치 개발,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에서는 이제 무장 시나리오 및 그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충돌 회피 기술, 에스바스 이런 것들 다 이건 이제 저희 학과의 이지훈 교수님이 수행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 불능 상태에 저희가 비상 대처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충돌 회피 문제, 그 다음에 장거리 비행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커버하는 그런 연구를 좀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인하대가 하는 시뮬레이션 연구, 그 다음에 한서대가 개발하는 이 무인기. 이게 과제가 끝나면요. 주관기관께 돼요. 이 장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신 이 운영 개념. 그래서 이제 위성기반, 그 다음에 지상기반을 열심히 배터리가 연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남권에서 이제 비행하려고. 저희 학교가 충청권에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서울에 있으면 손수 못 들 텐데, 이쪽에서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면은 지금은 무인항공기의 운항이 특별가망을 통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이 될 텐데 미래에 가면은 무인항공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파일 앤 플라이 그러니까 운항 비행 신고를 하면은 그 절차 신고를 하면은 바로 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저고도 분야에서는 그 KUTM 통해서 이제 무인기가 택배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무인항공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2014년에 했던 무인기 택배 연구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당시 했던 어떤 비디오죠. 무인, 저희가 이제, 저는 무인차 연구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무인차 연구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무인차 연구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드렸는데, 무인항공기랑 차를 저희가 같이 하니까, 무인차랑 무인기를 결합을 시켜서 택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특허를 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출원만 했어야겠다. 신고가 안 됐고. 여기 있는 요 드론인데, 이게 이제 한두 대 만드는 괜찮네. 10대씩, 20대씩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 공장 일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자동화, 제작 공정을 좀 어떻게 좀 외주를 좀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엔티 드론 기술에 갖고서 뭐 요즘 이거 이슈가 많은데 저희 연구실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드론 잡는 드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드론이 이제 있으면은 가서 이제 확 걷어버리는 건데 일본도 이걸 했었는데 일본은 저희 카메라 사람이 보고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센서가 보고서 따라가서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드론이 좀 천천히 잡을 쫓아오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이제 아주 급기동하는 드론은 또 다른 연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수행을 할 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숲 속에 사실 DJI가 이런 기능 다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각자 연구를 좀 저희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DJI인데 혹시 저희가 따라갈 수 없게 돼버린 게 이제 회사가 물량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DJI가 최근에 그 매빅을 팔면서 굉장히 또 빙샷이 늘어났거든요. 거기 들어간 게 우리나라 LG 배터리 기술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쓰면 좋은데 LG 화학한테 그 저 한 달 정도 들었는데 LG 화학 말씀으로는 자기네가 만드는 배터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게 DJI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로 중국 드론을 더 발전시켜주는 또 이런 또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죠. 뭐 수출했으니 좋은데요. 근데 드론 쪽으로 본다면 이제 중국은 또 근데 국내 회사들은 그 배터리를 못 써요. 그게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그 스파크란 드론에 들어간 요만한 칩. 그 칩도 제가 쓴다면 저한테 안 팔겠죠. 이제 그 물량이 돼야 팔겠죠. 그러니까 이제 업체가 규모를 가졌고 제가 실제로 작년에 그 S모사랑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좋은 AP를 가지고서 드론 컨트롤 만들어 보자. 그래도 중국이 우리나라로 볼 때 부러워하는 거는 아직 CPU 기술 아니냐. 근데 거기 얘기는 뭐냐면은 아, 이거 뭐 시장이 해봐야 몇 조나 되겠냐는 거예요. 몇 조나 되겠냐. 몇 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못하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택배 드론 할 때에는 차에서 드론이 떴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는 저희가 안 보여드렸거든요. 그 현장이 혼란한 틈틈에 저희가 쓱 내렸는데 다시 한다면 이제 이 드론이 저희 차 위에 내리게 하는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사실 이게 대회가 있었어요. 대회가 최근에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대회 체질이 아니라 가지고 당일날 또 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못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작년에 했던 그 무인기 대회인데 이제 실내 비행하는 것도 해가지고서 작년에 첫 대회임을 틈타가지고 저희가 뭐 나가서 이제 대회에 다행히 상을 받아가지고. 저희 분야에서 꽤 괜찮은 그 저널하고 필드 로보틱스에 저희가 이거 논문을 최근에 냈어요. 그래서 잘 됐는데 이것도 다 이제 자동으로 보고 피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인식을 해가지고 QR권 딱히 쓰지는 않고 있고 보고서 쭉 가는 그런 기술을 제가 개발을 했고요. 역세명에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뭐 오해하실까 봐 조종한다고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 이건 앞으로 이제 실내 비행하는 게 유용하겠죠.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들을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통과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올해도 제가 또 있는데 여기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what's next?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좀 시간 안 비워서 좀 넘어갔는데 한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자율주행차도 연구를 하고 있고 드론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next가 뭐냐 이제 flying car 얘기가 나오죠. 요즘에는요 분야가 너무 빨라요. 좀 저도 제 계획은 무인항공기로 한 무인항공기로 한 2020년까지 하고 그 다음 자율주행차로 한 10년 하고 그 다음 플라잉카로 하면 이제 은퇴하겠다 생각을 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요즘에는요 이런 분야가 2-3년이면 막 바뀝니다. 이제 드론도 벌써 이거예요. 드론도 벌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한참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그런 어떤 그 신기술 하이퍼커브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막 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도 지금 연구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뭐 업체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저희랑 또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은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이제 육상교통을 발전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국부 창출을 하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제 재현, 또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AI 로보틱스 기술을 축발해서 발전 중인데요. 이 정부 주도 계획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너무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해볼까 시작해서 2013년 가을에 시작을 해서 돈 받고 시작한 게 2015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2년 지나갔고 근데 우리나라 과제 1차 년도는 다 적어요. 동향조사. 그렇기 때문에 2차 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은 2016년 되면 3년 지나 3년. 3년.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미국이 한 거 보고 따라한 건 아니고 먼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 주도만 하면요. 좋은데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외국했던 걸 따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주를 했는데 근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이게 안 먹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수준 저 갈라파고스 이게 아래 한글 저 아래 한글 좋아하세요? 아, 혹시 한국 컴퓨터 분야 계신 분인데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걸로 제안 썼으면 정말 피나죠. 힘듭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능한 기술로, 기술은 발전시키고 아니면 방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싱가포르는 저도 한번 싱가포르 교통청에서 왔었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자기는 3 팔러스가 있대요. 모든 건 인터넷에, all on the web, 정부 팔러스도, 그 다음에 no paper, 그 다음에 all English. English는 우리나라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두 개는 본받을 만한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IKEA에서도 싱가포르를 적극적으로 자기네 그 컨설팅, 티어2 그룹으로 불러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이 세 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 불러요. 거기 저희 참여만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한서 제출할 때 인쇄본도 내야 되고, CD롬 굽기도 쉽지 않아요. CD롬도 내야 되고, 또 웹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하는데 다 동시에 하는 게 문제.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인쇄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CD로 내야 되고, 뭐 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료 역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PBS를 가다 보니까 월급 받아야죠, 월급. 출연료 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빨리 넘겨야 되는데. 예, 용감하게 한번 하면요. 이게 PBS잖아요. 월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는데 10억 드는, 2년짜리 10억으로 드면 할 수가 있고, 5년짜리 100억을 드면 쓰면 후자를 택해요. 후자. 왜냐하면 그게 월급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PBS인데, 이게 최근에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정부가 이제 기획을 조금 죄송합니다. 많이 보신 너무 많은데 제가 좀 겸손을 떨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산업계 학계 수련이 우리나라 큰 그 내 축이거든요. 연구를 수행한 내 축인데 문제인 게 많아요. 산업계 학계, 저희는 이제 논문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료는 이제 PBS 때문에 이제 니즈보다는 장기 대형 과제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게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무인기가 중요한 달천사죠. 달천사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무인기는 지금 막 뜨는 거고, 예, 여기 관점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상태로 인사 쪽이 느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 미래분은 1년이 바뀌어요, 1년. 저는 그때 뵀던 업무는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1년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지가 않고, 좀 사기다 싶으면 벌써, 그래서 제가 했던 분을 벌써 두 분밖에 해서 운지도 몰라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지원 역할을 자임만 하는데, 성과 창출, 이 결국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계는 중소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영세성이 많고, 정부 보조에 늘 의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본 공공수요 되게 좋아하죠. 거기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 안 하고. 누가 그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DJI 드론을 만들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삼성에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삼성이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만드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DJI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AP 기술, 그런 그 영상 처리 기술 다 삼성이 갖고 있어요. 삼성에 있을 때 배터리도 하고. 근데 거긴 삼성에 다 들어간져 있고, 중소기업에 안 가고 싶어 하고, 저학생들과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보시면요. 기술 발전을 이렇게 하면은 자연대학 공과대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기초연구를 시작. 요즘 미국이 나사가 얘기하는 TRL이죠. TRL, 테크놀리 레디니스를 가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기초연구, 응용연구를 합니다. 공과대학과. 개념검, 저는 주로 이쪽에서 놀아요. 이쪽에서 전 주로 노는데, 이제 성과물은 이제 논문과 특허인데, 이쪽은 논문이 안 나와요. 뭐 시큼 만들어봐야 이제 만든 거 논문 쓰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화 단계인데,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단계가 아주 가파라요. 가파른 단계인데, 여기를 아무도 안 해요. 네. 이거 스타트업이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을 학생들이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예전에 카이스트에 스타트업 했다 망한 사람 있잖아요. 저기 그 아이러브 스쿨에 전설적인 아이러브 스쿨 하신 김영대 씨. 그분이 큰 사기 당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잖아요. 창업을 왜 안 하냐? 창업했다가 사기 당할까 봐. 그 다음에 이제 엑스플랜이 부재하다. 창업을 하면은 세 가지 결론이 납니다. 큰 회사가 되거나 쫄딱 망하거나, 또 하나는 누구한테 팔거나, 예, 바이아웃 하는 거죠. 그래서 보트아웃 되는 건데, 미국 애들은 다 그게 꿈이에요. 제가 아는 미국 교수님들 세 분이 창업해서, 한 명은 로키드 마틴에 팔았고, 한 명은 퀄컴에 팔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파는데, 저는 이게 엑스플랜이 없어요. 누가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드론 만드는 창업하는 훌륭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머리를 써가지고 회사를 미국에 만들었어요. 미국에다가. 실리콘밸리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팔리도록 머리에 두기 좋죠. 근데 그건 미국 도와준 일이고, 국내 도와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우리 학생 얘기하는 기승전 논문이라고, 결국은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찰나고 학생들이 말려요. 교수님, 그러면 논문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 당연히 논문을 써야죠. 저도 논문 씁니다. 근데 당연히 쓰는데. 근데 이 부분이 벽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적인 논문을 쓰려면 우리 연구 분야가 세계적이 돼야 되는데 저희 항공 분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항공은 제가 오늘 달에 가더라도 미국 50년 전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50년 전이다. 근데 이제 그 분야에 탑이 되지 않은 논문을 쓸 수가 없는데 우리 항공 분야는 이제 캐치업하는 분야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많이 있죠. 모처럼 또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안 들어줘요. 미국이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써먹는 게 이제 내가 한 거 미국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저는 우리나라에 사실 DJI 갖고 있는 재밌는 기술을 저희도 많이 해요.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분야를 못해서 그래요. 제품 말을 넘어가려면 아주 논문에 한 줄도 못 쓰는 하지만 엄청나게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DJI 라이크한 기술은 많은데 DJI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통사를 해서 제가 이 2007년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하면요. 어디 연락 올 줄 알았어요. 어디서. 그랬더니 또 이름을 열심히 지웠는데 이게 다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개발하면은 어디서 아 뭐 제 걸 안 썼다고 뭐 타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될 줄 알았는데 뭐 지워도 나오는데요. 네. 이 노란 통이요. 드론 택배통이 아니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드론의 방수통이에요. 그거를 사다가 대충 붙여서 드론통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부러지는. 사실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 기술을 어쩌면 적정한 기술을 얘기하고 사가면은 저희는 무인차까지 썼는데. 아 물론 뭐 이건 에피소드죠. 사실 한 번 실패한 걸로 하는 건 너무 치사한 일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저희는 2014년에 한 거고 이거는 2016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에 한 거예요. 2016년. 거의 꼬였습니다. 약간 2016년. 2년이 지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올해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3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저희가 뭐 과제 기획하는 동안 몇 페이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과제 기획하는 동안 디자인 모델 다섯 개 뽑아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 하는 동안에 그나마 있는 것도 갖다 쓰지도 않고 이 분야만 그런 길을 바라요. 저는 뭐 제 분야만 아니까 이 분야만 이러길 바라겠습니다. 딴 분야는 제발 잘 통하셔가지고 딱 비슷할 점 있었잖아요. 2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론은 앞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슈바 회장이 그 연설 중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빅 피쉬 이팅 스몰 피쉬인데 지금은 스몰로 피쉬가 이튼 바이 패스트 피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저도 요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빨리빨리 하자 제발. 예. 그리고 6개월 내 성과 안 나면 하지 그냥 접어라. 왜냐하면 벌써 논문이 나와버렸어. 딴 소리 해버려가지고. 인공분야는 인지정은 더 빨라요. 거기는요. 저희는 그래도 이 서큘레이션을 저희 논문으로 하잖아요. 인공지능 분야는요. 깃허브을 통해서 코드를 쉐어링해요. 그래서 그 분야는 혁신이 6개월이에요. 사이클이. 근데 우리가 2013년으로 돌아가서 가을에 회의 4번 해서 12월이 된 다음에 1월 달에 빠꾸맞고 다시 2월 달에 재기획해서 통과시키고 예산 태워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나와서 이 계산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저희 랩의 그 건배사는 빨리빨리. 빨리.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그러면 이제 저기 식당에서 듣고서 아 이게 음식을 빨리 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제발 좀 빨리빨리 하자. 내 성과가 안 나면 지고 쳐라. 딴 거 합시다. 실제로 제 학생이 지금 뭐 무인기 뭐 공중전 연구를 막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그 사이에 파라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논문을 내면 빡 맞았어요. 요즘에 인공지능인데 뭐 하는 거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저기 좀 길을 해서 죄송하고요. 모처럼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뵈가지고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